자, 근데 이제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좀 하자. 선생님 잠깐 봐봐. 얘들아, 요즘에 나한테 뭐 게시판에도 그렇고 DM 카톡으로 요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 쌤, 제 친구가 보니까 수학 되게 잘하는데요. 걔가요, 1일 1실무를 한대. 매일 실무를 풀어제껴요. 그래서 자기는 1일 1실무는 조금 부담이 돼서 2일 1실무를 한대. 이틀에 한 번씩 실무를 풀어제낀대. 근데 풀 때마다 6, 70점 정도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계속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점수가 계속 6, 70점대만 나오고 막 자신감도 무너지고 오히려 막 뭐가 뭔지 더 막 이렇게 머리에서 엉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해요? 라고 상담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와. 실무를 계속 풀어제끼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를까요? 뭐 할까요?가 되게 많이 올라와. 근데 한번 얘기해보자. 6, 70점이라며. 아무리 실무가 어렵다라고 해도 6, 70점 받았다며. 근데 실무를 2일에 한 번씩 푸는 게, 글쎄, 그게 맞는 공부법일까? 아, 쌤, 내 친구 수학 엄청 잘하네. 지금 매일 푼대요. 그게 막 좋은 거래요. 내가 아는 선배가요, 수학 엄청 잘하고 만점자인데요. 그 사람이 막판에는 실무를 매일 풀어제껴야 된대요. 만점자고. 그치? 걔는 만점자고. 걔 더 할 게 없다는 것까진 그렇지만 걔는 진짜 1등급을 더 유지하고 만점을 더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때 실무가 좋은 거 맞지. 실무를 지금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막판에 2일에 한 번씩은 풀어야 되지 않나요? 3일에 한 번씩 풀어야 되지 않나요? 며칠에 한 번씩 풀까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풀어야 돼? 풀어야 되지만 요 얘기를 조금 더 할게. 지금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2회차를 오늘 봤는데, 저번 주에 1회차를 봤어. 내가 계속하는 얘기잖아. 1회차를 봤어. 그때 뭐 틀리고 뭐 했잖아. 그 제가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하나씩 집어서 설명해 줬지. 자, 지금 그거 1회차 다시 들고 와서 그때 못 풀었던 문제 니네 다시 주고 풀어봐. 그러면 보자마자, 아, 이거요? 아, 이거 이렇게 기억나 하고 다 풀어 제낄 자신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 뭐예요? 막 이럴 거야. 여기보다 생각보다 여기서 또 이거 뭐예요? 막 이런 사람이 있을걸? 있을걸? 야, 모든 공부에서 강의를 듣던 문제를 풀던 뭘 하던 결국에 성적이 오르는 시점은 언제 오르는 거야? 내가 공부할 때 오르는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니니? 응. 근데 실무를 계속 풀어제낀다? 그게 풀어제끼, 그러니까 60, 70점에서 안 오른데. 안 오르지. 계속 60점이 나오겠지. 계속 풀어제끼고 있으니까. 걔 분명히, 야, 60점 정도 나오면 솔직히 푼 다음에 그거 오답 정리하는 데만 쌤 생각에 하루 종일 수학 투자해도 겨우 한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거 틀린 거 다 확인하고 거기서 또 모르고 헷갈리는 개념 있으면 찾아도 보고 모두 하고 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그건 지겨워서 안 해 또. 그거는 뭔가 막 안 해. 그럼 막 이렇게 외면해 막. 그리고 빨리 새 거 그 다음 거 더 잘 봐야지 이렇게 계속 풀어줘. 그거만 하면 어떻게 올라와.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막판에 실무 보셔야 돼.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감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엄청 중요해. 근데 그거와 함께 투트랙으로 반드시 뭘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정리도 하셔야 되고, 특히 기출. 어? 생각보다 아직도 기출 안 된 학생이 수두룩 빵빵이야. 알겠어? 진짜. 기출 왜, 그럼 기출은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분명한 거잖아. 지금 이제 수능 출제하러 교수님들이 이제 들어갔나 맞나 모르겠는데 이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붙잡혀 앉아가지고 기출부터 보신다니까? 기출부터 본다고? 아니, 출제할 사람이 볼 건데 안 볼 거야? 그 뭐 하는 짓이야? 안 돼, 안 돼. 봐야 돼. 알았어? 기출은 정말 외우다시피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무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실무도. 하여튼 이게 돼야 된다고. 이제 오늘 2회차 봤는데 막 틀린 건지 내가 오늘 다 설명해주고 할 건데 니네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쨌건 2회차 안에 있는 문제 중에 어려웠던 거 틀렸던 거 내가 그냥 야 이거 뭐였어 이러면은 아, 쌤 이거요? 이거 돼야 된다고.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다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 다 풀어주겠지만 또 못 푼 것들도 다 점검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어떤 실무가 됐던 뭐 기출이 됐던 엔제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수능 보는 그 시점까지 하여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마주치는 건 이건 무조건 나올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완전히 내 멋대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성적이 올라. 그러면 정말 실무를 계속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 진짜 오를 거야 아마.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오는 순간 팍 오르면서 와 올랐다 이럴 거야. 근데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실무 풀어 제껴 봐봐. 60, 70점 계속 나오지. 계속 나와도 나중에 자신감도 더 잃는다 봐.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 하나랑 또 하나 더. 어저껜가 그저께 또 DM, 어저께였나? 나한테 또 DM이 뭐가 왔는데. 어떤 애 그러는 거야. 너무 좌절했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뭔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 야, 너 지금 이제 뭐 30 며칠, 40 며칠 남았는데 지금 해가지고 되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대. 지금 뭘 열심히 하냐?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뭘 올라? 옛날부터 좀 열심히 하지. 뭐 지금 와가지고 막판에서 난리야? 이러면서 어차피 지금 해도 안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쿠사리를 줬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막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어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일단 첫 번째. 그러게 왜안 했어? 하지. 어? 나빴어. 열심히 하지. 라는 말이 솔직한 마음이야. 그래, 맞아. 그러나 또 하나 더. 내가 맨날 얘기했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버릇이 뭔지 알아? 미리 포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포기해 버리는 거야. 꽤 많은 사람들이 막판에 안될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 근데 이게 뭐라 그랬지? 사회에 나가서도 습관이 돼. 사회에 나가서도 습관이 돼. 딱 해보다 보면 뭐 그래 자기가 이제 뭐 잘못하고 뭐 해서 잘안 했다 치자. 근데 며칠 남았어. 물론 처음에야 다 잘하겠지 하고 결심했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안 됐어. 그래.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 안 봤어.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근데 딱 보니까 어차피 뭐좀안될것 같아 하면 가진 핑계를 대가면서 미리 탁 포기해버리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옛날에도. 중간고사에 이제 곧아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될것 같아. 그럼 갑자기 뭐라 그래. 아 몰라 이번 중간고사는 날리고 기말 졸라 잘볼 거야 너. 이런 애들이 많어. 엄청 많다. 그리고 기말 중간고사 대충 봐버리고 막 기말을 잘볼 거래. 그럼 걔가 기말을 잘 보든? 아니 똑같아 기말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미리 재수 결심 안에 치고 성공한 케이스를 내가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멘탈이 틀린 거거든. 나는 아니, 올해 안될것 같아. 그럼 내년에 이제 하면 아400 며칠 남았구나 하면 막 뿌듯하지. 그러나 그럼 400 며칠을 미친 짓이 다녀도 되느냐? 아니 똑같아져. 또 다가오면 또 똑같은 소리해.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두 가지. 모든 공부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모든 공부는 막판에 올라 하면 우리 그렇지 않아? 벼락치기도 미친 듯이 하면 마지막에 하여튼 오르잖아. 왜안 올라? 누가 안 오른대?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내가 그래서 뭐 어저께 막그 DM으로 약간 욕은 아니지만 내가 막 흥분하면서 썼어. 야, 누가 안 오른대? 막 마영한테서 야, 정신 나간 새끼야.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내가 누가 안 오른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지막에 하면 오르지. 왜안 올라? 공부하면 오르지. 그 내가 말한 것처럼 하야 오르지. 그런데 내 머릿속에 너야 오르지. 너야. 그치? 뭘 계속 했다. 들었다. 풀었다. 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가 아니라 듣고 내 걸로 만들었다 할때 오르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오르지. 왜안 올라? 올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말했죠. 지금까지 그래. 안 했어. 그래. 참. 잘못한 거 맞지만. 마지막 남은 한 3, 40일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한번 열심히 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 결과와 상관없이 진짜. 잘 보고 못, 잘볼 거야? 못 볼까? 그만 좀 물어봐.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못볼것 같은데? 그럼 안할 거야? 아, 맨날 물어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 같아선, 너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 그러면 또한 애가 그래. 요즘 이런 것도 많아. 군대래, 자기 지금 군대. 아, 군대에서 참 생각보다 안 되는데. 되게 군대에서 군생들이 참 많거든? 아, 근데 안될것 같아요. 막 이래. 뭐 너무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보냈어. 그래. 근데 뭐 군대에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힘든데 군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좌절한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다 뭐 그래 할수 있어. 계속 그거 계속 해주면 그럼 와 이러고 또 물어봐. 아, 선생님 우울해요. 안될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 그만해라. 이러냐? 하고 계속 그거 확인받아서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거 확인받지 말고 하면 올라. 그래. 안 오를 수도 있어. 그래. 안 오를 수도 있지. 3, 40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에서 안 오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얘기했지. 마지막에 죽었다 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 내가 마지막에 불똥 튀면서 이러지 않아야지 하지. 미리, 안될것 같아. 이러고서 재수해야지. 400 며칠 오케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해. 똑같아. 니네가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려 그래. 아니, 니네가 사장님이 됐어. 직원을 쓰려 그래. 미리 포기한 애쓸 거야? 학벌 좋은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내가. 학벌 좋은 애를 왜 쓰는 줄 알아? 학벌이 높은 애들을? 걔네들은
어쨌건 시험을 잘 본 애들이잖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시험을 잘 봤다는 건 성실하다는 거고,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그 공부를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그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되든 안 되든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는 거. 그래서 3, 40일 남았잖아. 미친 듯이 한번 해봐. 알겠어? 되든 안 되든 해봐. 그럼 돼. 진짜 돼. 근데 안 하면 절대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는 진짜 하늘에 맡기고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이제부터 또 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약간 이러죠. 내려놓음. 내려놓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렇잖아.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잖아. 그럼 잘 안 돼. 근데 아씨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열심히 하면 은근히 잘 돼. 아, 진짜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진리야. 그렇잖아. 지금도 그래. 30몇일 남았는데 왜 또 더 불안해. 아, 내 목표는 이건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확인받는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자져라. 그치? 그럼 돼요 그러면 약간 희망인데 또 자기가 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래 계속. 어쩌라고 새끼야. 막. 근데 봐봐. 자자. 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면. 내가 뭐 잘된 사례들이라고 막 캐스트에서 막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거 보면 다 어떤 포인트냐면 9편 끝나고 좌절해서 아휴 모르겠다. 이거 이거나 보고 가자. 될 대로 되라.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 알겠니? 오케이? 요 얘가 들까 말까? 뭐 그래 내가 맨날 내가 작년에 이렇게 되고 내가 원래 이따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 그리고 내가 한쪽 눈이 멀었었어. 잠깐 충격받았어. 진짜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였어. 이쪽 눈이 여기가 딱 안 보였어. 그래서 이거 옆에 안꺼가가지고 막 검사 받았더니 안에 핏줄 다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어. 코피 터졌지. 그 정도로 나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 아직 기억나. 여기가 잘 안 보여. 애들이 막 이상하게 보이고 그랬어. 근데도 그럼 어떡해? 포기해? 이제 끝난 거야? 나 늙어가지고 이제 늙은 아저씨야 그냥? 나 그냥 끝내? 아니잖아. 어떻게 끝내? 우리 아들 어떡해?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근데 최선을 다할 때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로 내가 올해 초에 아마 메가캐스트를 한번 올렸어. 진짜 그래 어쨌건 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만 바라보고 하여튼 우리 이렇게 그래 소위 타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최선을 그냥 다해볼게 했어. 그리고 정말 그냥 열심히 했다 올해. 진짜로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물론 난 타수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진짜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 진짜. 그냥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올해 참 아이들이 고마워요.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아, 얘 또 지금 불꽃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 글쎄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 이제 그 대비 네 배나 더 많이 팔린대.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다 품절됐어 사실. 그 또 찍었어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거 풀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응? 아 주자. 내가 그래서 나도 감동이야. 고맙지 나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라고 나도. 야 나 같은 새끼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애도 막 그러니까 뭐 좀 되는데. 너도 해봐. 하면 돼 진짜. 왜 안 돼? 미친 듯이 해봐. 모든 막 해봐. 모르면 외워 그냥. 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라고. 알겠어? 그럼 돼. 알겠죠? 말이 너무 길어졌다. 알겠어? 오케이.